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재 국민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에, 지금 KS 코인, 아시는 분들,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극복 프로젝트죠. 자, KS 코인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라. KS 코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초 처음서부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KS 코인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가 벌써 6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KS 코인에 대해서 제가 미래청사진을 밝힌 지가 6년인가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을 했고, 아무리 저희 카페 회원이다라고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돈이 안 되면 그 머릿속에도 안 넣습니다. 넣지 않아요. 벌써 국민기업 관성을 맺는다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KS 코인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KS 코인을 앞으로 만들겠다. 이거를 시작한 지가, 한번 KS 코인 한번 검색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5년 전 이야기죠. 5년 이전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포스트가 있는데 KS 페이까지 따지면은 벌써 5년이 벌써 넘어서 벌써 6년 가까이 됐죠. KS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하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간 거래소죠. 처음에 KS 코인이 공개 매수가 1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10만 원 이렇게 뭐 100만 원 이렇게 공개 매수 들어가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포스트를 올리기 시작을 해서요.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디파이 시스템. 공개 매수 100만 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463만 4천 원까지 공개 매수 자금이 한달 사이에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늘어나는 금액이 조금 좀 줄어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 저게 1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왜 오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달 사이에 463만 원 공개 매수 들어간 돈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다 사회 환원금입니다. 제가 몇십만 원서부터 사회 환원금을 내놓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이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KS 코인을 채굴하려고 그러면 마이 카페를 개설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금,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 수익도 전부 다 KS 코인에다가 지불하겠다라고 제가 공언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공개 매수 자금이 10월 26일 날, 거래일이 이제 어제로 끝났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 26일 날서부터 공개 매수가 마감이 떨어졌습니다. 463만 4천 원이죠. 이게 사회 환원금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다 라고 공언했던 게 이제 463만 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처음으로 한번 거래가 됐죠. KS 코인 거래가 여기 제이님이 KS 코인 팝니다. 그래가지고 첫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어느 한 사람도 판다라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여기 바람님이 10만 주, 마지막 날주 종가를 맞춰가지고 10만 주를 당첨이 돼서 10만 원에
사회하는 거금을 받았습니다. 2월 27일 날. 그 물량을 내놓겠다. 1.08원에. 자, 지금 시세는 제가 조금 전에 포스트 썼습니다. 0.950원으로 시세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월 24일 날 공개 매수일이 지나가면 폭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 이전에 매도를 권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야멸차게, 냉정하게, 혹독하게. 그리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다 충분하게 다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서 뭐한 30분, 40분씩 이렇게 갈것 같으니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를 스톱시켜서 놓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KS 코인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그리고 KS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자, 5년 전, 6년 전에 국민기업을 만든다고 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결국 세월이 지나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했을 때그 카페 회원들이 국민기업 저거 되겠어? 라고 그때 당시에 누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기획을 한게 KS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기획한 지가 벌써 횟수로 6년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KS 코인 저거 되겠어? 안 됐어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압니다. 쉽게 안될 거예요. 쉽게 되도록 제가 만들지도 않습니다. 자, 잘 되는 것, 잘 되게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힘들게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자, KS 코인 저게 정말로 되겠는지 안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S 코인이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는요. 국민기업 관성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게제 오랜 꿈입니다. 이건 제 목표예요. 100%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코스닥 상장이 목적인데요. 우회 상장입니다. 우회 상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장회사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2의 삼성전자가 되겠다라는 게제두 번째 목표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삼성전자 시총 1위를 넘보겠다. 뭐로? 제조업이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금융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총 1위를 만들겠다라는 게제 꿈입니다. 이 꿈을 향해서 지금 한발한발 내딛고 있는데요. 가는 길이 전부 다 지뢰밭이고 가는 길이 전부 다다 가시덤불입니다. 왜 전부 다 지뢰밭이고 가시덤불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려고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홍보 비용으로 차라리 우리 카페 나를 따르는 모든 회원들한테 먼저 금전적인 혜택을 작게라도 시작을 해주자. 작게라도 시작을 해서 그렇게 입으로 전달이 되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서 차라리 광고비로 쓸데없이 날리는 그 쓸데없이 날리는 돈이 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길을 천천히 걷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광고 계획을 다 접고 KS 코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게한달 사이에 공개 매수 자금이 464만 4천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처음에 KS 코인을 이야기했을 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의 기능도 있지만 유통의 기능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환. 서로 주고받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화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KS 코인을 채굴을 해서 당첨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아들딸한테 피자 한 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빵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도 먹고 어느 날은 뭐한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뭐한 3만 원의 코인이라 그러면 내가 한만 오천 원 보태서 저녁 때 애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에다가 탕수육 한 그릇이라도 내돈 얹혀서 그렇게 가지고 먹으면 뭐한 4만 몇천 원 됩니다. 그런 자료도 올라와 주고 뭐 이런 것을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런 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트도 올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들 딸들이 피자 한판 맛있게 먹는 모습 뭐 이런 거를 이제 SNS에다가 올리고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리가 잡혀 나가면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우리 카페에다가 백날 글 쓰면 뭐 합니까? 우리 카페에서만 백날 글 쓰면 뭐예요? 이건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저는 그거를 세상에다가 많이 퍼뜨려 줘야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야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이 피자 한 판으로 그렇게 세상에 큰 히스토리를 만들었듯이 이 KS 코인이 좀 그렇게 번져나가 주길 원했지만 지난 한달 동안에 가만히 보니 파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저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장만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포스트도 써주고 열심히 카페 내에서 활동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끼리만 보는 게 거의 90%예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끼리만 보는 게 거의 90%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99% 외부 사람들이 봤다라고 해도 그게 회원으로 연결되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안 돼요. 그만큼 이 인터넷 광고라는 게 클릭률하고 돈으로 연결되는 거하고는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희생도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거, 지난 한달 동안에 막 불이 붙어서, 저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고생하신 거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물 안에서 백날 움직여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홍보도 하고, 맘카페 들어가서, 나 KS 코인에서, 뭐한 10일 동안에 한 4만원 코인 채굴해서, 이거 갖고 우리 아들딸들 오늘 치킨 먹었다. 그러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저거 뭔가 그러고 들어와요. SNS로 찍어가지고 올려서 그래야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 언니 이거 뭐야? 아니 오빠 이거 뭐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국민기업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부 다다 저장만 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줘요,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화폐를 발행을 해서 제가 사용하는 것만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챙기고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놈들 저뭐 하는 짓거리야 저거?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피자 사가지고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아요. 저 끼리끼리 사기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 번이면 사람들은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저장만 해놓고 앉아가지고 떡을 치고 앉았으면 국민기업이 이게 커지겠습니까? 절대 안 커져요. KS 코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그렇게 돈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앞으로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쓰셔야 돼요.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쓰든 안 쓰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요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KS 코인이 커지고 제가 사회활용금으로 내놔서 저는 뭐 바보 멍청입니까?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내 피 같은 돈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게? 그 돈으로 내 자식한테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돈 주는 게더 낫지? 자, 이 국민기업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크게 판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더 크게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쓴 것만큼 10배의 효과를 내려고 외부에다가 자랑하고 홍보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국민기업 관성 법인체가 생겨진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주 정리한다고. 저는 분명히 약속한 거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 정리 중이에요. 왜? 노력 안 하고 내 회사인데, 내 회사인데 내가 안 키우는데 남이 누가 키워줍니까?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더 크게 받으려고 그러면 키워놓고 먹으세요. 키워놓고. 키워놓고 먹어야 하나를 먹어도 크게 먹는 거지. 키워놓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서로, 키울 생각을 안 하면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봐야 이론이야. 그래봐야 이론 아닙니까? 판을 키워서 크게 먹으라고. 왜들 그렇게 작은 돈에 연연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초창기 멤버잖아. 초창기 멤버면 여러분들이 판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말라니까.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제가 여기 개인 거래소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제가 0.95 영원에 이렇게 내놨는데, 뭐 포스트가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겠네요. 0.9원에 10만 주 매수 희망합니다. 야, 은행 잔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앉아가지고. 너, KS 코인이 얼마까지 떨어질지 알고 앉아가지고 객기 부리고 앉았어.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건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KS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을 작전세력들이 어떻게 피눈물 나게 곶감 빼먹듯이 앉아가지고 고열을 뽑아먹는가. 아까제도 제가 동영상에다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종합주가가 빠져가지고, 아니면 개별 종목이 작전 세력들이 3년, 4년 동안 올라가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 끌면은요, 김병의 효자 없습니다. 개미를 다 끌고 나가요. 여러분들도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그렇게 흔들어 제끼고, 가격으로 흔들어 제끼고, 첫 번째 가격으로 흔들어 제낍니다. 제가 하는 행동 잘 보세요. 이게 작전 세력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대로 이를 악다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코인 채굴하는데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0. 뭐 천만 원 어치 내가 천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 계산하면 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게
1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 천 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에 이미 다손 털고 나간다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국민기업 KS 코인 그랬어. 5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다 하다가 다 포기했어. 왜? 내가 여기서 뭐하러 코인 최고라고 앉아가지고 히히닥거리고 낄낄거리고 뭐 이러고서 웃을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때 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천만 원이 천만 원 가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힘이 나는 거지. 아니, 어떤 놈이 단한 명도 안 사주는데, 코인 천만 주 사놓으면 뭐 하냐고, 천만 주 당첨되어 놓으면 뭐 하냐고, 10만 원에 내놔도 안 나가는데,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다 떠나요. 알아요. 5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었어. 그러면은 그런 일이 분명히 불보듯이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KS 코인이 우리 회원들이 돈 주고 사는 것도 남들이 인정하기 힘든데, 남들이 봤을 때 저놈들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구나, 사기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국민기업 관성, 그걸 세상에 알려라. 어? 그때 당시에 관성 배당금이 연 6%였잖아요. 그러다가 2021년도 지나서 연 8%로 올렸잖아요. 자, 이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기업 관성 이거 알리고 싶어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서 못해요. 백날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단한 명도 회원이 1년 동안 늘지 않았잖아요, 주주 회원이. 이거는 주주 돈 내고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공짜 돈이잖아. 이거는 공짜 돈이잖아요. 공짜 돈인데도 남들이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다가 거래도 안 돼. 남들이 봤을 때 믿겠어요? 여러분들의 10번, 100번, 1000번씩 피자 사 먹고 짜장면 사 먹고 나중에 돈뭐 코인 다 써가지고 돈 없으면 뭐 300원짜리 뭐 300원짜리는 너무하고 뭐 한여름에 아이스콘 600원 주고 나 이거 KS 코인으로 사 먹었다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서 한번 그런 포스트 올릴 거 10개, 20개, 100개씩 올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기획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한 명이라도. 내가 지금 10만 원의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통 크게, 탕수육에다가 짜장면 2개에다가 그렇게 해서 4만 5천 원, 우리 식구들 오늘 이거 해가지고 먹었다. 요거를 잘게 잘게 나중에 부셔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 사 먹은 것까지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KS 코인을 위해 가지고 프로젝트 짜고 머리 짜고 그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단한 명도 있냐고요.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쓰는데 남들이 누가 믿겠냐고. 안 믿어요.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된다니까? 왜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 왜 작은 돈에 의연연해? 자, 첫 번째는 제가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지금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코인을 판다라고 칩시다. 판다라고 그래도 저는 냉정하게 이 금융시장의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KS 코인을 채굴하는 걸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절반 이상은 나올 때까지 저는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해서, 아, 저거 돈도 안 되는 거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거 미친 짓거리 뭐하러 해.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이건 실전이니까 이 KS 코인이 살아있는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KS 코인의 히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50% 이상, 70%까지 다 나가서, 아유, 나 저거 귀찮아. 이제 쳐다도 보기 싫어. 저거 코인 저거 채굴하면 뭐해? 만 원짜리 받으면 뭐해? 현재 시세가 200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열성 있게 정성 들여서 포스트 쓰고 서로 회원들끼리 축하합니다. 당첨돼서 축하합니다. 그러고서 포스트 쓸것 같아요? 안 쓴다니까? 내가 너무 잘 알아.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 전에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할 사람들은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다 빨리 털고 나가세요. 나가셔도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제가 힘들게 할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KS 코인 때문에 공들여 봐야 백날 도루묵 도루묵이다. 아마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거예요. 제가 그거 약속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돈으로, 훗날 돈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벌써 두 번째, 이미 첫 번째 역사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은 KS 코인으로 나중에 큰 돈을 버시고 싶으시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세요. 아니면, 아 저거, 내가 노력한 대가에 10분지 1이 아니라 100분지 1도 안 나오는데 저거 쓸데없이 내가 저거 뭐하러 하나. 그러시는 분은 빨리 손 터시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희망을 제가 주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이미 5년 전, 6년 전에 KS 코인을 만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날 거예요. 그때 회원이었던 사람들은. 저는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 앞으로 제가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능력으로 어느 날,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에다가 얘기했잖아요. 아, 여기에다가 안 적었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기 카페에서 유사 투자 자문업 종료 했다라고 제가 여기다 글 썼죠. 자, 이 유사 투자 자문업 종료가요. 1년에 최하 억 이상 나옵니다. 많을 때는 몇억 나와요. 카페 회비가. 제가 그렇게 벌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벌던 돈을 제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제가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저때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제가 1억씩 벌었다라고 칩시다. 그냥 평균 잡아서 1억씩 벌었다라고 칩시다. 회비로만. 많을 때는 3억, 4억 벌고 적을 때는 1억 벌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옵니다. 분명히. 올 때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때 지식으로 내가 평상시에는 내가 주식 투자라 이 주식 돈 버는 지식으로 종목을 추천하고 내가 회비는 받아 먹었을지 몰라도 조만간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을 때 그때 이 국민기업 관성 이 차관성 채널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 카페, 그리고 이 채널,
사람들 잘안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폭락장이 오면 그때 가서 정말로 이 시장의 고수가 누군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서 자료를 찾게 되다가 저를 다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죠. 지난번서부터, 몇년 전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식 한 종목 추천하고 1,000만 원씩 받아먹었던 내가 회비 안 받겠다. 그리고 공언하고 그만둔 지가 지금 1년 지났고요. 벌써 그 이전에 3년, 4년째에서부터 서서히 사업은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어느 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주식으로 개폭락되고 전 재산 다 말아먹을 때에 제가 무료 추천은 할수 없고요. 왜? KS 코인을 위해서. 어느 날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또 예전처럼 500탄 시리즈를 만들어서 한 종목당 10만 원을 받을지 5만 원을 받을지 만 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때 이 차건성 채널에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요. 지금은 100만 원 후원도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만, 그때 가서 제가 100만 원에 10분지 1을, 자, 아까 제 말씀드렸죠? 국민기업, 아까 제그 카페, 나를 따르는 자, 한 종목에 1,000만 원짜리, 자, 지금 100만 원에 후원금 받고 있는 걸, 이거를 제가 10토막을 또 내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10토막 내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10토막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0만 원. 거기다가 어느 정도 손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정말로 그때 가서 10만 원도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뒷구녕으로 앉아가지고 만 원, 2만 원씩 종목 줄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 5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5년 전에도. 어디에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KS 코인으로. 자, KS 코인으로. 5년 전에, 6년 전에. 지금은 많이 떨어져 나갔죠. 그때도 한 20명, 30명이 여기 밑에, 여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뭐, 도토리 마이카페는 지금 최근에 생긴 거고요. 동동이, 가로등, 쿠마짱, 쾌감, 불꽃이 있기, 뭐, 엄청나게 많죠. 문희경님, 뚱수님, 아빠님, 남구님, 프리터님, 떳다님, 바람님, 연어님, 코일님, 기쁨님, 아름다운 세상, 무슨 세상, 무슨 세상. 이때 다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다 떠났어요. 저거 되겠어? 이래서. 그죠? 여러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그게 바로 5년 전, 6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KS 코인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5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 다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제 추천주가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 종목이라는 거 우리 카페 회원님들 너무나 잘 알죠. 그때 가서 제가 이 230탄을 제가 전부 다 종목명을 공개를 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그러면서 10만 원, 5만 원, 3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돈으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다. 코인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발행했던 코인. 돈 주고 사라. 너희들이 직접 들어와서 돈 주고 사라. 기존에 코인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대박 주식 시리즈 3탄, 3탄, 아, 저 종목 1000% 올라갈 종목이니, 이거 5만 원 주고 살 사람은 사. 아니면 만원 주고 살 사람은 사. 이러고 앉아가지고 제가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KS는
이 KS 코인을 돈 주고 여러분들 거를 직접 사게끔 돼 있어요. 물량이 안 나오면 그때 가서 1원이 5원도 되고 10원도 되고, 얘는 어차피 자기는 종목 추천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지 KS 코인을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시세가 5원인데 앉아가지고 10원도 부르고 20원도 부를 수 있어요. 왜? 내가 종목 추천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비싸게 불러서 빨리 내가 코인을 채굴을 해야, 코인을 확보를 해야 종목을 추천을 받든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높게 불게 돼 있어요. 왜? 종목 추천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KS 코인을 채굴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코인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때 가서 이 사람들한테, 종목 추천을 받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코인을 돈 받고 파시는 거예요. 지금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지금 1000만 원, 지금 100만 원 갖고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1년이든 2년이 됐든 훗날 세월이 지나서 KS 코인이 어느 정도 발행이 되고 그날 그 날이 다가오게 되면 저는 만 원까지도 부를 수 있어요. 만 원이면 지금 만주입니다. 1원짜리가 만주예요. 만주가 그때 가서 5원이 되고 10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코인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추천을 받으려고 5만 원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코인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 가서 떼돈 벌어요. 이 이야기 제가 5년 전에도 했어요. 어디에서? 국민기업 관성에서. 누구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 다 포기하고 나갔어요. 앞으로도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아마 상당수 포기하고 나가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포스터에다가 글 썼잖아요. 이 금융시장은요, 봐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 시장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다. 여기서만큼은 여러분들은 나를 작전세력이라고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작전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이 채굴해 놓은, 당첨받은 이 KS 자산을 어떻게 후려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로치는지 보여주겠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KS 코인이나 주식 급락장이나 똑같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라.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KS 코인을 팔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헷갈리죠? 금융시장이 원래 사기꾼이에요. 이 자기 사기꾼 시장이라니까. 개잡주가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온갖 좋은 공시 갖고 여러분들 후려치고 개미들 피눈물 뽑아먹는 거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당해봐서. 제가 지금 좋은 이야기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힘들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팔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씨팔. 아마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카페를, KS 코인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빨리 팔아서 치킨도 사먹고 짜장면도 사먹고 컵라면도 사먹으라는 얘기야? 아니면은 버튼기고 지키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거 뭐, 어디로 가라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맨 마지막에 결정을 내릴 때이 국민기업 관성에 KS 코인이 왜 생겼고, 국민기업 관성에 이 KS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온호를 보시면 됩니다. 그 온호를
거를 보시면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앞으로 KS 코인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그 프로젝트 다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있다가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KS 코인을 돈 주고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한테 1000%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만 원, 2만 원, 3만 원에 추천받으려고 여러분들 코인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KS 코인이 지금 1원짜리가 나중에 5만 원에 한 종목을 추천받으러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하루에 몰려오게 될때 여러분들은 떼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코인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0%, 500%, 100%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추천받으려고 코인을 사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KS 코인이 비트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훗날에 지켜보면 알겠죠. 자, 이것으로 국민기업 관성이 발행하고 있는 KS 코인, 그리고 KS 코인이 왜 지금 폭락을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거론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KS 코인이 나중에 훗날 어떻게 커질지는 제가 그동안에 두 달 동안 종합주가가 왜 이렇게 급락이 되고 두 달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으면서 시황 분석을 완벽하게 해놓은 이 자료, 그리고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그리고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이걸 보고서 KS 코인을 사게 될 겁니다. 1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일 때는 비싸서 못 사던 사람들이 만 원이라고 하니까, 2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머리통 깨지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뭐로? 회비로? 아니요. KS 코인을 돈 주고 사러. 자, 이것으로 KS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KS 코인 자그만치 제 보유 물량이 얼만지 아십니까? 저는 천억 주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때 팔아서 제2의 삼성전자를 저는 만들 겁니다. 이게 제 포부예요. 그때까지 저는 돈 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KS 코인이 쓸데없이 아무 근거 없이 비트코인처럼 저렇게 날뛰듯이 날뛰는 근거가 없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KS 코인은 분명히 가치가 올라갈 때그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다. 그 가치를 크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칼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 히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일이 지금 몇년 동안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견디세요. 한번 활동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안 받습니다, 저는. 아시죠? 안 받는 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